국토교통부가 조만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서구 지역 주민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TXT Y자 노선 반영과 2호선, 5호선 서구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12만 명이 참여한 주민 서명부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GTX D노선 인천시 원안 반영하라! 서구 지역 주민단체 대표들이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GTX-D Y자 노선을 반영하고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서구 연장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4월에 발표된 초안에는 주민들의 요구가 철저히 묵살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구 지역 주민들의 현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직접 지하철을 이용해보라고 호소했습니다. 지옥철이란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매일 아침마다 일터로 가는 건지 지옥으로 가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라고 푸념하고 이렇게 왕복 3시간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 주민들은 수십 년간 환경 피해를 입고 있는데 교통정책에서도 외면받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인구 증가 추이에 맞는 교통대책이 시급하다며 GTX-D 원안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가정 류원시티, 청라, 그다음에 백석 한들지구도 인구가 10년 안에 100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가철도망 4차 여기에서 서구가 너무 홀대받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국가철도망 4차 이거는 꼭 원하는 대로 관철이 돼야 되겠다. 서구 주민단체들은 GTX-D 원안과 2호선, 5호선 연장을 촉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17일부터 진행한 서명운동에는 주민 12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발표 내용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